오늘은 다른 걸 떠나서 금액이 문제죠. 요즘에 금리도 비싼데 많이 내려갔다고 해도요. 오늘 금액이 빌라 가격만큼이나 너무나도 좋은 현장이니까 요거 꼭 한번 체크하시고 오늘은 부천시 신곡동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보실 건물은 14층 건물에 26세대로 이루어진 건물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거실 방향이 주차장 방향으로 나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평생 조망권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현장입니다. 일단 주차는 굉장히 넉넉하게 1:1 주차 되어져 있고요. 당연히 주차는 100%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부천역을 1호선을 도보로 10분에서 15분 내외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7호선을 이용하시게 되면 부천시청역이나 신중동역을 이용하시면 되는 현장입니다. 건물 외관 모습이 굉장히 멋스럽죠? 내부는 더욱더 멋스러운데 오늘 체크해야 될 거 꼭 있습니다. 빌라 가격만큼이나 저렴한 아파트 현장입니다. 자, 들어가서 한번 보시죠. 거실 모습 보고 계시는데요. 오늘 한 번 더 체크하고 가야 될 게 오늘 아파트인데요. 빌라 가격만큼이나 저렴한 아파트입니다. 요거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오늘 끝까지 시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거실은 대략 폭이 4m 정도 나오는 폭이고요. 지금 소파 자리를 보시게 되면 5인용 소파가 들어가 있는데 6인용까지도 충분히 넉넉하게 들어갈 사이즈가 될 것 같습니다. 위에 조명을 라인 조명으로 거실부터 주방까지 이렇게 이어놓다 보니까 굉장히 일체감 주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TV 놓으시는 아트월 자리는 대형 사각 타일로 대리석 느낌이 나는 느낌을 또 주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조망권은 평생 막힐 일이 없어요. 주차장을 바라보고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전망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방을 한번 보러 들어갈 텐데요. 주방은 D자형 주방으로 되어져 있고요. 식탁은 이제 식사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한 단 낮춰놓고 안으로 이렇게 말아 넣어놨기 때문에 발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안쪽에 내리평 후드 들어가 있고요. 왼쪽에는 이렇게 냉장고가 들어가 있는데 냉장고는 무상 옵션입니다. 3구 인덕션과 밑에 식기세척기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에 환기창도 잘 놔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거실과 주방의 모습을 보셨는데 들어오는 현관 입구로 한번 나가 볼게요. 자, 현관 입구는 이렇게 여닫이 도어로 되어 있고 망임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총 5건의 신발장 되어 있고 한쪽에는 우산꽂이까지 들어갈 수 있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닥은 지금 줄눈 시공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먼지 같은 거는 좀 덜 탈 것 같아요. 들어오시자마자 오른쪽에 첫 번째 방입니다. 다용도실이 위치해져 있는 방이고요. 나중에 이제 워시타워 넣으시는 공간으로는 제격일 것 같아요. 방도 너무 작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방으로도 좋을 것 같고 혹여나 드레스룸으로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첫 번째 방 이외에 두 번째 방을 한번 보러 들어갈게요. 자, 두 번째 방을 들어오시면 두 번째 방에도 똑같이 다용도실이 위치해져 있고요. 지금 싱글 침대 들어가 있는데 혹여나 뭐 책상 두시고도 넉넉한 공간은 또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을 가시다 보면 중간에 이제 메인 욕실이 위치해져 있는데 메인 욕실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중간에는 우드 느낌의 타일로 마감을 해놓고 샤워 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팀 방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넉넉한 대형 슬라이드장 들어가 있고 젠다이 선반 그리고 변기와 세면대 스프레이 건까지 되어 있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네요. 안방 가볼까요? 메인 욕실 이후에 이제 부부 욕실을 보시고 계시는데 부부 욕실은 이렇게 왼쪽에 하늘색 톤으로 해서 상단과 밑에를 따로 투톤으로 나눠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방에는 창이 두 개로 나져 있는데 채광이 너무나도 좋고요.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붙박이장은 무상 옵션은 아니고 선택 옵션입니다. 자, 오늘 보시는 현장은요. 부천 신곡동에 있는 현장인데요. 부천역을 도보로 이용하시게 되면 한 10분에서 15분 내외 정도 될 것 같고요. 7호선을 이용하신다고 하면 신중동역이나 부천시청역을 이용하실 수 있어서 양쪽으로 역을 이용하실 수 있는 더블 역세권 현장입니다. 위치도 좋고 주차도 1:1 주차 가능하고요.
지금 조망권도 굉장히 좋은 현장인데 오늘은 다른 걸 떠나서 금액이 문제죠. 요즘에 금리도 비싼데 많이 내려갔다고 해도요. 오늘 금액이 빌라 가격만큼이나 너무나도 좋은 현장이니까 요거 꼭 한번 체크하시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 적어놨고요.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현장 플래너 분께서 자세한 현장과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장에서는 더 좋은 현장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